여러분. 오늘은 이 배경부터 다르죠?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지금? 괜히 보드 타러 나간다 그랬나? 아, 하늘이 그래도 너무 이쁘네. 항상 제주도에 오면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드 못 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보드 타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에요 새벽에 비가 왔었어가지고 땅이 좀 젖어있는데, 아 역시 이게 제주도 바닥이라서 그런가? 거의 진짜 말라가는. 아 근데 저기 물웅덩이가 있네. 어제 봤을 때는 이런 물웅덩이는 없었는데 진짜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 아쉽네. 항상 이런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딱 여기 이 느낌으로 보드 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 지도로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깎고, 이제는 저기 해변에서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지나가면서도 또 한번 보게 돼서 아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좀 보드 타야겠다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웅덩이가 생겼네요.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보드 타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전 어차피 제자리 할 거니까. 근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 이거 좋은 건가? 하늘이 또 아침에 먹구름만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또 개이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이런 바닥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스케이트보드 타면 푸시오프 하는 그 느낌이 엄청 좋아요. 달그닥거리면서. 바람 많이 불지만 일단 배경이 너무 좋아서 영상 찍기에는 진짜 너무 좋다, 제주도가.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거 바람 소리만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좀비 운동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햇빛이 들고 있어. 좀비 운동.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변 보면서 천천히 보드 타는 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가족여행이어가지고 보드 탈 시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나온 건데, 제주도 이제 스케이터들 보드 타는 것도 좀 보고 같이 뭔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 저만의 계획. 그리고 여기 스케이트보드 샵이 다시 생겼잖아요. 거기 가서 샵도 구경하고 샵에 또 데크도 나왔다고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구매도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일단 준비 운동 다 됐으니까 바로 제자리 알리 해볼까요? 제자리 알리. 아 보드 타려고 했는데 벌써 지인이 와버렸어. 오늘 여기서 아는 형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왔어. 저기 왔어. 어제는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 웅덩이가 생겼어. 아 형 복장이 완전 스케이터인데요? 아 오다가 추워가지고 집에서 못 갈아입고 왔어. 여기 스케이트보드 살때 중요한 건 근본 있는 복장. 내 안티 히어로 같은 거 이거야. 이 안티 히어로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아우리파크. 그 아우리파크 첩자 아니에요? 오직 아우리파크. 오직 안티히어로. 모자도 스케이터들은 안티히어로. 근데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진짜 바람 많이 불더라. 이렇게 넥스만 약간 롤드오고 높아온 느낌으로.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이 가방 어디서 온 거예요? 나이키 SD 빨간데? 좋지. 아, 진짜? 언제? 네. 언제 샀길래 벌써 색이? 30년 됐지. 오늘은 진짜 안 돼, 진짜. 아마도 바람 때문에 변명을 좀 해야겠죠. 바람, 날씨, 낯섭, 중간에 갈등. 갈등 없는데? 무거운. 이제 주행할 리. 아, 바람 소리만 들어갈 것 같아.
검은 거 넘어가는 거 하면 돼. 깃발이 아직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진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팝을 뒤로 확실히 밀어차면 깃발이 더 잘 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뒤로 차려고 하면 또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먼저 찍게 되거나 무게중심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니까 넘어지거나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감을 찾아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아프겠다. 어, 부담되는데? 어, 바로 돌아가자.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번 봐야겠다. 일단 이 정도에 만족하고? 아니야, 오늘 아니야, 할 것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래도 만만하게 하면 돼. 이 제품은 보자가 나와서 그렇게 쓸 수 있어. 굉장히 좋아. 안티혈우 제품인데 아우리파크에서 판매 중이야. 모자를 쓸 수 있어. 간지나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쓰고 탈 수 있다. 뭐를? 뭘 타는데? 오토바이. 너무 안 돼서 힘 있게 그냥 세게 차니까 잘 끌어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러면 힘도 더 많이 쓰고 랜딩할 때 데미지가 크니까 이성 차리고. 이번에도 다리가 떨어졌어. 솔직히 이것도 깃발이 떨어지긴 했어.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탈 것도 있고, 가족여행이랑 다음 스케줄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횟수를 정해. 5번 더 한다. 3번, 그럼 3번. 완전 떨어졌어. 깃발이 안 붙어. 아니, 높게 뛰려고 하면 높게. 아! 이러다가 힙플립이 얻어 걸리는 거야. 관리하다가. 알리 연습하다가 떨어져. 높이는 나와서도 발이 떨어졌어. 가끔 타협하는 게 중년의 지혜야. 저는 이미 아까 타협했는데 형이 세 번 더 하라 그래가지고 더 한 거잖아요. 일단 오늘 힐플이 타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탄 걸로 만족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형이 마음에 안 들지. 노란색 그립 테이프도 마음에 안 들어. 성공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습관을 버려야 돼. 진짜 아주 안 좋은 습관. 너무, 너무 감격해서. 와, 탔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카메라 보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 보면 지금. 스케이트보드 여기가 금이 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모래 타서 그런 거기도 하고 내가 너무 무거워서 아마 곧 부러질 것 같아. 아,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다시. 방금 넘어진 것 때문에 여기 신발도 데크 이렇게 된 거 데크랑 신발 사야 되나? 안 되는데 한 세 번으로 타협할까? 세 번. 푸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양말에 빵꾸가 나고 있어. 여기랑 여기가 걸키면서 이걸로 이제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타이밍을 좀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 바람. 푸른 힐을 과감하게, 과감이 뭐야.
네, 너무 안 돼. 그래서 그냥 힙플릭 계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잽이기로라도 좀 타보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좀 뭔가 몸이 그냥 아예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처럼도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연습을 또 다시 기본기서부터 프론트사이드 원에이저서부터 힙플릭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 와중에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금방 되잖아요. 프론트사이드 힐은 너무 자신이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저 플립을 타야 하는데 레이저 플립은 제가 아예 안 되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플립은 제가 언제 한번 날 잡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하는 거, 그거를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볼 예정이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긴 한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넓은 대리석 스팟 도 찾아가지고 보드 탈 수 있는 거에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보드 타면서 여기 스케이트보드가 금이 갔어요. 이거 조금만 타면은 바로 부러질 것 같아. 이걸 핑계로 딱 여기 제주도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샵 가서 데크도 또 구매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비가 오려나? 근데 오늘 컨텐츠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도 다 하고. 저희 설마 포기가 아니지? 실패. 네. 포기? 네, 포기. 포기할 줄 아는 것 같고. 스케이트 실력이라고 봐야지. 실력이요? 안 된 이유를 총평하자면 신발, 양말, 바지 다 나이키인데 상의가 아니라 그냥 그런 정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노란 그립테이프도 굉장히 스케이터로서 좋지 않아. 오늘 바나 그립테이프랑 사줄게. 진짜요? 일단 또 이슈 있으면 카메라 다시 켜서 컨텐츠 찍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안전 보딩 하시고요. 안녕. 네, 여러분 여기 파이프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카를로스 형이 데크를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파이프라인, 여기 스케이트보드 필레파크로 제주도 올 때마다 방문하거든요.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혹시 여기가 트릭을 레벨업 시켜준다는 파이프라인 맞습니까? 제가 오늘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이 너무 안 돼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능해요? 오늘은 이야기 끝났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늘 아까 낮에 열심히 타는 모습이 아티에어로의 토드 프레시스가 직접 디자인한 아우리마크 데크를 그립체프와 함께 김현 스케이터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열심히 타려나? 고맙습니다 형. 늘 지지하고 늘 응원합니다. 아, 그립테이프 검은색이네요. 노란색 그립테이프 같은 거 쓰면 보드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 마블 쓰세요. 막 안 고쳤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 네, 즐거운 제주 여행 되세요.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안녕. 안녕. 바다 호텔 그 뒤에 괜찮기는 해. 근데 바닥이 좀 좋지가 않아. 바닥이 좀 러프해. 근데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전 엄청 따지는데요. 전 그래도 이 대리석만 다니는데요. 안 따지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아시. 아, 바닥이. 또 젠더에서 좀 보드 레벨업 하고 뭐 이러고 싶으면 파이프라인 스케이트파크로 와서 파이프라인 레벨업 할 수 있어. 한번 조심히 한번 찾아와. 가만히 있어. 맞아요. 그 큰 거? 예. 네. 그걸 안 되지. 아, 그 상관없어. 그거 맞아요. 걸려야 돼. 그게 맞아. 그 가방 형 거 아니죠? 제 거야, 제 거. 30년 전에 산 거야. 아, 이게 빨간색이, 핑크색이, 아, 분홍색이 됐어, 분홍색. 좋아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안녕. 아, 이따가, 아무튼.